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자, 페이스북을 금지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대한 감독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스펜션, 이용 금지 처분이요. 페이스북의 재량에 대해서 no limits, 무제한적이고 또 arbitrary, 임의적이고 vague, 모호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페이스북에게는 또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페이스북은 within 6 months, 6개월 이내에 이 트럼프의 계정에 대해서 a consistent penalty, 아주 적절한 페널티를 주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용 정지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블로그를 개설했다고 하네요. 고문님, 앵커님, 트럼프 이제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네, 자, 첫 번째는 페이스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페이스북도 못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방송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뭐, 4년 동안 16,000건의 페이스북을 이제 하다가 이거 못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뭐, 폐지될 때, 뭐, 원인들은 아시겠지만, 의회에 무단 진입했을 때 이것을 선동했다는 차원으로 예,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것을 끊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 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운영을 하는데, 진짜로 공익적인 그다음에 굉장히 정확한 잣대로 이런 것들을 하느냐 거기 회의가 어저께 열린 거죠. 열려서 재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그보다 페이스북의 감독위원회는 이것을 폐쇄하는 데 대해서 지금 페이스북 내에서 네. 아주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없다. 그거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계정의 복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라. 이것이 큰 내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압박을 가하는 듯하게 요 회의가 열기 바로 하루 전날 자기 뭐 이 블로그를 이제 열면서 거기 제목이 근사합니다. From the desk of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에서부터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압박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이 페이스북의 이 어떤 이 공개성과 이 전파성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 싸움은 계속하고요. 근데 5월 3일 날 이상한 걸 올리셔갖고 뭘 올렸죠? 아, 저번 대선 사기다. 이거 다시 한번 올려갖고 네. 아, 이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먼저 페이스북과 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은 또 어떤 이야기일지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다음 셀럽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 발언 때문에 증시가 한바탕 요동쳤었죠. 이번에는 연준 측 인사의 발언도 한번 만나보시죠. 자, 미셸 보우만 이사가 지난 새벽 콜로라도 포럼 행사에서 웹캐스트로 한 말입니다. 코로나로부터의 경기 회복은, 힐링 회복은 all but complete, 거의 완전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2% 타겟, 목표도 거의 충족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다음 문장도 살펴보실게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요. Will rise this year, 이번 올해 일단 인플레이션이 오르기는 하겠지만 거대하고 지속적인 증가는 still appears small. 아직까지 그럴 위험은 좀 적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옐런과 의견이 일치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고문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이야기인데요. 아까 저희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에 따라서 연준 쪽에서도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같은 자료를 공유한 것 같아요. 무슨 자료냐면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옐런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분석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경기 선행 지표가 나쁠 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선행 지수가 정점에 달하면 상승률은 바로 낮아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공유가 된 것 같고요. 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분기에 6.4인데 2분기에는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10% 넘습니다. 그러면 정점을 찍는다 말이죠. 근데 GDP가 6% 이상을 상승하면요.
주가 상승률은 4% 미만으로 내려오고요. 만약에 GDP의 성장률이 1% 미만이면은 사실 주가 상승률은 16%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요. 특히 지금 이 배경에는 PMI 아까 두 개를 해주셨지만 PMI가 최상치에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최상위에 지금 와있는데 이렇다면 주가는 평균적으로 0.9%를 넘지 않는 상승률을 갖고 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금 모든 미국의 지금 뭐 간판인 증시가 동력을 잃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것들로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 뭐 이렇게 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제 두려움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부작용이 뭐냐면 금리 인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애둘러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는 뭐 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연준의 관계자들이 나온 것은 시장이 금리 인상 또는 이 주가 상승률의 하락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시간을 지금 주는 벌어주는구나. 선제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Everything Screams Inflation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만 나온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에 따라서 더 출렁거리고 있는 시장의 양상을 저희가 쉬는 동안 지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도지코인 관련한 발언입니다. 어제 증시가 쉬어갔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 들썩였는데요. 이 도지코인 광풍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갤럭시 디지털의 창립자이자 CEO인 노보그라치가 CNBC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시스템에 대한 a middle finger, 가운데 손가락 같은 것입니다. 라면서 people are unhappy, 사람들은 불만족스럽습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혁명의 the whole spirit, 전체적인 정신을 생각해보면요. There's something pure, 이 도지코인의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순수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도지 파더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 SNL 출연을 앞두고 더 이같이 도지코인 주가 들썩였던 건 아닌가 싶은데 자, 도지 정말 천 원까지 갈까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뭐 도지코인이 퓨어하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저도 몇 달 전부터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 우리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 나카모토 아닐까요? 네, 그런 얘기 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코인에 대해서 어떤 사실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데 5월 8일 이후에 도지코인 지금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5월 8일에 세트넷 라이브에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모든 사람 거기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하는데 거기는 예능이죠. 그렇죠. 뭐 도지코인 얘기를 할 부분들은 아닌데 진짜 이런 변동성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암호화폐로 보이시고요. 네. 암호화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관이 하나 서 있는 게 암호화폐보다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이 향후에 암호화폐를 대신하는 화폐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계셔야 네. 암호화폐 투자할 때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도지코인과 일론 머스크의 행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최양호 문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오늘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